텍사스 오스틴에서 링크다인 로보틱스를 운영 중인 김봉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쟁쟁한 회사들 가운데 저희가 초대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텍사스에 특수하게 이제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그랜트인 SBIR 그런 게 배경에서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소개와 그다음에 어떤 텍사스 사업 환경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해주시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사실 지금쯤 됐으면 이제 저희가 한 번쯤은 이제 로봇이 저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저희 뭐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뭐 흔히 길거리 가다가 로봇을 보고 뭐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어떤 아직 로봇들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어떤 AI 기술들이나 다른 IT 기술들에 비해서 좀 속도가 더뎌지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어떤 산업용 로봇 그런 것들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뭐 비싸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기대가 너무 높아서 뭐 그런 이유가 생각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고리의 시작은 어떤 기술 부족으로 인한 기능의 어떤 부족 즉 어떤 수요자의 어떤 니즈를 채워주지 못한 아직 그런 부족한 기능 때문에 먼저 그것이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규모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차 경제처럼 어떤 자동차처럼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니까 더 수요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부족하고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그 원인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어떤 로봇 산업의 어떤 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 특히 어제 발표하신 베어 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께서 하는 그런 일들처럼 어떤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들 그런 시장을 위주로 뭐 그 물류 창고의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안내 로봇 그다음에 리테일 쪽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어떤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 기업들의 어떤 노력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 로보틱스 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의 어떤 저희가 팔로 하는 그런 업무들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제 모바일 로봇에다가 이제 로봇 팔을 붙여가지고 그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서비스 로봇 쪽에서 있는 이런 로봇 팔들 자체가 이제 기능이 굉장히 아직 부족하고 안전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 예를 들면 이 로봇 팔들이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은 이제 산업용 로봇 기술 즉 말하자면 그 공장에서 CNC 머신이나 뭐 프레스 머신이나 이런 그런 기계들이 움직이는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 팔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인공지능을 필요한 이런 일상생활에서 자동화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걸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이지만 사람 팔과 같은 그런 로봇 팔이 필요하고 그 의미는 이제 사람 팔처럼 힘이 세면서 안전하고 또 유연한 이런 로봇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수요의 어떤 예상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 정밀 힘제어. 이게 이제 그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개념을 이제 어떤 기술적인 텀으로 바꾸자면 힘제어 기반의 어떤 로봇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힘제어 기반의 로봇 기술이랑 이제 저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로봇, 학계에서 한 30년 이상 이제 꾸준히 연구해 오던 분야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까지 이런 어떤 힘제어 기반의 이런 로봇 기술 자체가 이제 상용화 이르는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많이 한계가 돼 있고 뭐 그나마 부족하게 이제 좀볼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굉장히 훌륭한 그런 로봇들이 사실은 그 코어에는 어떤 힘제어 기반의 그런 어떤 제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쪽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섬세한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그런 힘제어
에 초점을 하면서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사에서 이제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제 로봇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쏘아 올렸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사람이 지내는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역시 또 힘 제어 기반의 어떤 로봇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 개발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기술도 굉장히 대단한데, 이제 다만 이제 굉장히 비싼 비용. 예를 들어 로봇 한 대 약 20억 넘는 그런 어떤 설계 기술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상용화에 이제 제한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의 로봇, 이 가장 코어가 되는 이런 액추에이터, 이 자체가 어떤 사람 근육학 같은 그런 힘을 내는 그런 이제 액추에이터를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또 이제 제어 알고리즘을 자체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 이 액추에이터들이 거의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이런 로봇팔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작고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컴팩트한 이런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협동 로봇 코버워치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정밀 힘제한 기반의 로봇이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이점이 있느냐, 뭐 그걸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유연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 움직임이 기본 로봇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내부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유연한 그런 행동들이 이런 서비스 로봇 에서는 반드시 AI 비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과 이제 최적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유연성, 순환성에 기반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 손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로봇과는 다르게 아주 안전성이 뛰어나서, 예를 들면 작업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로봇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 옆에서 움직이려면 굉장히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다고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 범위를 넘기 위해서 자율주행 로봇 위에서 이제 로봇팔을 얹어가지고, 이제 이런 로봇팔 특성이 어떤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떤 물건들을 잘 사람 팔처럼 잘 집을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람 기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지만은 사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로봇팔로는 상당히 힘든 거고요. 특히 AI 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의 위치를 식별하고 파악을 해서 로봇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게 항상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업용 로봇은 정확한 위치에 기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물건을 부수거나 자기 팔이 부러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주위 환경에 그냥 순응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비좁으면 막 흔들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박스 같은 경우도 사실 좁은 틈을 사람이 드듬드듬해서 그 짚는 그런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원리로, 대충 로봇을 그냥 던져놓으면 자기가 느끼면서 그걸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대부분의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을 불규칙한 표면에 남는 이런 이무조차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막 로봇 그런 컨퍼런스에서는 그거에 따로 연구하는 분과가 있고, 또 로봇이 뭐 워낙 안전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런 로봇에 이제 얹어서 이제 실제로 물류 현장에 이제 투입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물류 자동화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사실 몇 번 이 피보팅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특히 로봇 시장, 서비스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가 또 결국 상업적인 어떤 가치가 증명이 되지 않아서 사라지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해 오다가 몇 년 전서부터, 그다음에 이 물류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상업적인 필요, 그다음에 그런 소비자들의 돌려주는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증명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까지 산업용 로봇 팔이 전 세계적으로 누적해서 이제 판매된 양이 약 5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오로지 웨어하우스 로봇 시장만 보더라도 약 2020년, 22년 정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급될 로봇 대수가 약 100만 대 이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지금 현재 저희는 약간 후발주자에 가까운데 기존 로봇 같은 경우는 1세대로서 이제 아까 보신 어떤 이동용 로봇에다가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얹어주면은 로봇이 이제 지정한 위치에 옮겨다 주고 이런 이동용 서비스로만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2세대 기술로 가게 되면 결국 사람이 피킹하는 그런 것까지 결국 자동화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겪었던 창업 과정이라든가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어떤 뭐 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대전의 연구 단지에서 한 6년,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뒤늦게 이제 유학기를 올라가지고 2011년도부터 UT 오스틴에서 박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즐겁게 했었는데 이제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이 좋게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로봇 그것을 만든 게 이제 재활 치료용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하모니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로봇이 운 좋게 이제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용화 논의가 이어졌고요. 뭐 지도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투자처 그다음에 뭐 참여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파티들이 이제 해서 한 1년여 과정에 이제 상용화 그런 논의를 거쳤고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결국은 어떤 그런 나고자 하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너무 좀 달라서 끝끝내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상의하고 독립적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독립해서 창업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가족께서 이제 없는 돈 끌어서 이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는 뭐 그동안 쌓았던 국민연금까지 이제 반환 신청해서 이제 깨가지고 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오신의 싼 지역에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그 차고에서 이제 실험실 꾸미고 이제 만들고 이제 실험하면서 이제 저희가 곧 말씀드릴 이 SBIR에 준비를 거쳐서 다행스럽게도 2017년, 2019년에 SBIR Phase 1, Phase 2가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첫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상업 초기화 때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작 자체가 저희 강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 그 자체인데 사실 그 반면에 또 기술 그것 때문에 너무 그 기술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또 상업화 관점에서 어떤 약간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들었던 그 초기에 제 박사 때 만들었던 그 외골격 로봇을 더 진화시켜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걸 상업화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장에 있던 어떤 상체 외골격 로봇 같은 게 이제 한 회사에서 나와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많이 팔렸지만 이제 구석에서 이제 먼지 맞고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받게 됐고 이제 그걸 분석하면서 아 저거는 이제 이때까지 연구했던 그 힘 제어에 의한 그 신경학적인 근계에 의해서 이제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재활 치료 이런 걸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외면을 받았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연구에 의한 어떤 잘못된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나은 기술을 인트로듀스 하게 되면은 분명히 시장에서 알아줄 거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실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재활 로봇 시장에 이제 가져다 주는 가치 이런 거에 어떤 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싼 로봇을 샀으면은 그만큼 이제 두 명, 세 명의 어떤 테라피스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테라피스트의 시간을 더 잡아먹고 뭐 재활치료하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겪었던 어떤 그런 시행착오라고 한다면 이 잠재 고객과 실제 비즈니스 사이의 갭을 좀 혼동했다는 건데 특히 이제 이런 메디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이 뭐 잠재 고객이라는 이런 층이 굉장히 다양한 게 사실이고 사실 뭐 환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라피스트 의사 그 다음에 병원 관계자들 이렇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사실 모여 있는 시장인데 저희가 열심히 이제 고객 조사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
의사들, 테라피스트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들었었고, 이제 정말 이게 필요하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작 저희가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은 경우는 실제 디시즌 메이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들의 목소리였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 로봇을 삼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사실 그더 많은 그 환자를 제공을 할 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테라피스트의 어떤 부족 현상을 채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쪽에 사실은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에 와서 깨닫는 거는, 결국 어떤 그 커스터머의 페인,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커스터머, 그 구매자에 대한 그 페인에 집중을 해야 됐고, 그 제품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 그 자체가 정말로 얼만큼 심각하게 제공해 줄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됐고, 특히 서비스 로보틱스 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에 실패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로지스틱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어떤 ROI 쪽에서 시장에서 아주 충분한 그런 증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SBIR, STT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SBIR 이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R&D 프로그램인데,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하이테크 기술을 상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한 프로그램당 약 20억 원까지 제공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해 수혜도 가능하고요. 뭐 이거는 뭐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지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격은 이제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대부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왜 공짜로 주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미 정부에서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줘야지만 이게 진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극대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마련돼 있고, 그래서 계속 시행하고 있고, 매년 4, 5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 각 부처에서 이제 약간씩 다른 그런 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과학재단에서 수혜를 받았고, 이 과학재단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연구 과제를 신청해서 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다음에다 이제 상업화 전략 자체가 이제 더 추가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심사하는 거 보면 이제 해당 분야 전문가 교수들 한 5인, 뭐 그다음에 비즈니스 전문가 3인, 5인 이렇게 해서 되게 리그러스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빡센 이제 그런 리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정하게 되고, 지금 NSF 같은 경우는 페이즈 1, 2, 그다음에 2B 그런 상황이 구성이 되어 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추가가 돼가지고 좀 노이즈 같은 걸 이제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될 경우에 약 2.6억, 6개월에서 12개월간 정도. 그다음에 페이즈 2 같은 경우는 1차 지원 어그 선정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수 있고, 약 최대 11억 원 까지 지원이 되고, 24개월 정도 지원을 하게 되고, 페이즈 2B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조건에서 이제 매칭 펀드로 50만 불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시기 같은 경우는 최종 2차까지 선정된 회사가 100개 회사 중에 한 3개 정도 된 3% 정도의 성공률이었고, 그렇지만 이게 뭐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1차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제 그 SBIR에 대해서 그 지원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전 그 준비 단계에서 이제 어느 부서, 어느 그 분과에 가장 맞는가, 이 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PD한테 직접, 프로그램 디렉터한테 직접 문의해 보는 게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프로포절 작성 시에는 특히 기술 쪽 같은 경우는 혁신적이면서 어떤 상업적으로 장점이 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핵심 기술은 힘줄 기반의 차세대 로봇 기술, 이거에 대해 굉장히 중점을 두면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받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청사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에 6개월간 이제 기초적인 어떤 프로토타입 그런 실험 데이터를 쌓고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철저하게 쌓았던 그런 게 좀 주요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업화 심사가 중에 특히 페이즈 2로 가면서 굉장히 이쪽에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특히 이쪽에서 이제 뭐 기술이 혁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넓은 시장 가능성,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어떤 파급 효과 넓은 그런 쪽으로 초점이 있어야 되고, 특히 잠적 고객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출 후에 한 6개월까지 이제 그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하셔야 될 거고, 예를 들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하시자고 하면은 선정 직전까지만 따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따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프로그램 솔리시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서라고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철저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데 너무 양이 방대하고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우시는데 이 문제 한 글자도 놓지 않고 정독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수를 했는 게 이제 잘못된 솔리시테이션을 읽어가지고 사실 한 달 동안 그 프로포절을 쓴 걸 제출 3일 전에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 하늘이 무너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보기를 하자. 그때는 6개월 단위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뭐 존폐 위기에 있었는데 보기를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 포기를 하는데 일단 뭐 기왕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고생한 거 3일만 더 고생하고 보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3일 동안 밤을 새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서 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됐던 케이스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텍사스 그다음에 오스틴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채팅상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된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텍사스 비즈니스 환경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텍사스 이 주 자체가 이제 그 경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나라로 치면 인구가 1억 5천 정도 되는 러시아하고 경제 규모가 맞먹고요. 참고로 텍사스 인구는 약 3천만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물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일이나 뭐 이런 천연 자원에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지만 텍사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어떤 산업군이 존재를 하고, 첨단 산업부터 제조 이런 쪽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 주가 돈이 많다 보니까 다른 주에서는 아닌 외국에서 오는 그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세금 면제나 혜택, 각종 지원 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유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오스틴 같은 경우는 뭐 뉴스에서 최근에 보셨겠지만 이제 테슬라라든가, 테슬라 지금 기가 팩토리 지금 짓고 있고요. 그럼 저희 바로 동네 옆에 보면 애플 팩토리 지금 짓고 있고, 아마존 디스트리뷰션 센터 같은 것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 공장도 여기 있고 연구소도 있고, 뭐 각종 주요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헤드쿼터가 있거나 아니면 큰 지사 같은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전문 인력풀들이 굉장히 큰 편이고, 특히 뭐 프로그램 인력이라는 이런 젊은 인력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주위에 UT 오스틴이나 텍사스 A&M 라이스 유니버시티 같은 데서 이렇게 인력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그리고 이제 주 자체가 주소득이 없고 뭐 법인세 같은 게 없고 이런 혜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으로 낮은 생활물가,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에보다 이제 집 렌트비가 약 한 5분의 2, 40% 정도 그런 수준에 있어서 이 회사 오피스 임대료 같은 것도 낮아가지고 이제 운영비가 이제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오스틴이 스타트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다. 이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가로 열고 실리콘밸리, 뉴욕 제외. 이제 뭐 약간 속은 느낌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이미 잘 나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가장 뜨고 있는 도시가 맞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약 한 7,700개 정도 오스틴 지역 하이테크 회사가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90여 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자포스팅 활발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건 전체 규모로 좀 미약하지만 오스틴 지역만 한해서 작년에 투자한 금액이 한 2.5조 정도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SBR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SBR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구글에서 조성환 박사님의
쪼박의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찾으시면 되고요. 또 더 자세한 얘기는 조 박사님하고 강광욱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조박의 4센트라는 또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텍사스나 오스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